세상을 살아가려면 남보다 앞장서려고 다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 오히려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한 걸음 물러선 것이 오히려 크게 진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남에게 엄격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적당히 너그러워야 한다. 남을 위한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도 이득이 된다. 온 세상에 알려질 만큼 큰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을 스스로 자랑하면 아무 가치도 없게 된다. 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뉘우치면 그 죄는 남김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세속을 벗어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 구태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회에서 도피할 필요는 없다. 몸은 세속에 살아도 마음이 명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또 욕심을 끊고 마음을 식은 재처럼 만들어야만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탈석과 오도는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으로 청렴결백한 사람에게는 청렴결백하다는 명성조차 없다. 그러므로 남들로부터 청렴결백하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가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주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은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잔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 재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여 명예와 지위를 얻어 사는 것만이 즐거운 일인 줄 알고 명예나 지위도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는 무명인사의 지극한 즐거움은 알지 못한다. 또 가난한 생활을 걱정할 줄만 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단지 불행을 싫어하고 행복만을 구하는데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하여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부처는 절에서 찾기에 앞서
집에서 찾아야 하며 진리는 상아탑 속에서 찾아야 한다. 한 집안 식구가 성실하고 화평하게 살며 마음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다면 부처님 앞에서 도를 닦는 것보다 몇만 배나 나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불이 타는 대로 화려한 명성을 구한다. 그것은 마치 향이 향기를 풍기면서 스스로를 태워서 사라져가는 것과 같다. 부질없이 명성을 구하고 명예를 담아여 도를 구하는 것을 잊는다면 몸은 미트럽게 되고 마음은 후회로 괴로워할 것이다. 보기와 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청렴결백하다고 하지만 가까이 하고도 그 나쁜 배단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고상한 인격자다.